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요즘 날도 덥고 습하고 꿉꿉하죠? 그래서 오늘은 그 꿉꿉한 스멜을 좀 없애줄 향기로운 아이템들을 직접 리뷰해볼까 합니다. 인터넷 설명만 보고 사기 진짜 어렵잖아요. 제가 답답해서 제가 대신 다 사서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럼 우리 옷장을 향기롭게 해줄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? 후! Stalkers. 자, 먼저 샤쉐입니다. 샤쉐는 프랑스어로 향주머니라는 뜻인데 주로 옷장이나 문고리, 차 같은 곳에 걸어두고 사용하는 간편한 방향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2, 3개월 정도 향이 지속되고요. 크게 관리할 부분도 없어서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향기가 좀 섞일까봐 이렇게 비닐로 따로 포장을 해놨어. 자, 첫 번째는 그랑앤드 샤쉐 3종을 준비했는데요. 이미 유명하기도 하고 저희 팀원들이 사용 중인 제품이라서 좀 고르기 쉬웠어요. 먼저 투아베르. 좀 상큼하고 시트러스한 과일 껍질에서 날 것 같은 향기? 거기에 그리너리하고 좀 시원한 느낌의 향이 있어서 여름 시즌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저희 원디터가 사용 중인데 어느 날 원디터 옷에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. 그게 이거였지? 두 번째로 마린오키드. 요건 궁집자님 사용템인데요. 비누에 시트러스 향이 조금 첨가됐고 남성스러운 향이 조금 나는 제품이에요. 궁집자님은 요걸 차 안에서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빈집자가 차에 타더니 어머 저 냄새 뭐야 하고 따라 사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샀어. 너 차 없잖아. 좋겠네. 투아베르보다 조금 더 남성적인 향을 원한다 마리노키드 추천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로 규장은 제가 사실 가을 겨울에 쓰는 향이에요. 폭닥한 우디 계열의 향인데 무화과, 시나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씁니다. 이런 향도 있다고요. 다음은 블리떼의 클래식 페이퍼 샤쉐. 총 5가지 향 중 여름에 어울릴 법한 설명 두 종을 선택해왔어요. 정말 저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향을 표현해주면 무슨 향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먼저 화이트 플리아. 얘는 솔직히 표현할게.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그 하늘색 비누 있죠? 이렇게 꽂혀있는 비누. 그런 향. 거기에 강한 시트러스, 레몬향이 나기 때문에 상콤하기는 해요. 깨끗한 상큼한 향. 다음은 마운틴 리트리. 요거 팀원들 호불호가 갈렸는데 평소 이소, 피톤치드, 파츄올리 좀 씁쓸한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. 그게 나야. 뭔가 돌멩이 위에 풀떼기를 지디겨 놓은 향? 그래서 저는 이건 신발장에다가 넣어놓으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풍기면 되게 좋겠더라고요. 전 둘 중 고르라면 마운틴 리트리션. 근데 이거 진짜 호불호 갈려요. 다음은 노우라이의 베러덴 퍼퓸 포켓. 사실 이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사봤어. 카라비너 형태로 이렇게 걸 수 있어. 인테리어 소품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? 그래도 중요한 건 향이겠죠? 두 가지 향 중 설명에 조금 더 그린그린한 향이 날 것 같은 그랑 에스트로 골라왔는데 시적인 표현으로 향을 표현해주면 무슨 향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냄새가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들 계실 존 바바토스. 거기서 레몬향을 첨가한. 그런데 베이스 노트에 샌다로드 머스크 이런 향들이 들어가서 조금 묵직한 느낌. 남성적인 레몬 로션 향. 마지막 샷에는 캘리 프라그랑스의 톤 제품이에요. 총 7가지 향 중에 이름부터 예뻤던 Beautiful Memories. 요것은 엄마 화장대 향. 백화점 1층인데 꽃이 가득한 백화점 1층 향. 남성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을게요.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 두 번째 제품 직관적인 이름 런드리. 빨래한 냄새가 이렇게 다우니 향처럼 이렇게 폴폴 풍기는데 가끔 지나가는 사람 중에 갓 빨래하고 나와가지고 냄새 너무 좋다 킁킁하게 되는 사람들 있죠. 그 향이야. 뭔지 알겠어요? 무난하면서도 너무 세지 않고 은은하게 향이 퍼져서 저는 바로 요거를 제 옷장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 요 제품은 패키징이 되게 예뻐서 선물용으로 추천드릴게요. 다양하게 여러 종류 향을 구매했다 보니 여러분들이 비교적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은 섬유 향수들. 찍찍 뿌리는 거. 먼저 무텐나드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총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어서 상상 가능했어. 먼저 클린솝은 갓 샤워하고 나서 뽀송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디로션을 싹 발랐을 때 그런 향기. 되게 살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향이었어요. 다음으로 코튼 머스크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잔향이 파우더리한 편이라 저는 친구류에 뿌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가격이 되게 좋더라고요. 다음은 비비앙의 니치 향수 섬유... 다음은 비비앙의 니치 섬유 향수예요. 패키징 너무 예뻐. 총 8가지 향 중 남성분들께서 써도 괜찮을 만한 향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. 먼저 이게 베스트 제품이기도 한데 월넛 크릭 그린. 뭔가 그리너리한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해서 잔향은 조금 은은한 섬유 유연제 느낌. 뭔가 여름에 잘 어울리는 비누 향이었어요. 이거 바로 제 몸에 뿌렸습니다.
그리고 다음 아티카는 전형적인 도브 비누향. 처음에 아주 잠깐 우디한 향이 스쳤다가 도브 비누향으로. 뭔가 여기저기 뿌릴 비누향이 좋다 하신다면 요거. 다음은 리베르의 사이 제품. 총 5가지 제품 중에 인기 제일 많은 놈으로. 좀 강력한 세제 비누향이에요. 그런데 잔향, 시간이 지나면 좀 머스키해지고 버터리한 비누향으로. 요게 잔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시향을 해보셨을 때 처음에 윽 하셨다면 잔향 꼭 시향해보세요. 잔향이 좋아. 마지막은 헤트라스의 상탈 프레쉬입니다. 여름에도 우디한 향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? 향수를 뿌리기엔 너무 독하다? 이런 거 써주면 돼요. 그 유명한 상탈 향 있죠? 그걸 훨씬 더 가볍게 바꿨어요. 기존 상탈이 뭔가 스파이시하고 레더리해서 호불호가 갈렸다면 얘는 조금 더 프레쉬한 느낌의 우디향. 그래서 여름에 활용하기 괜찮은 우디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. 향은 정말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맡아보고 구매하시는 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여름은 물론 솔직히 사계절 내내 소중한 내 옷들, 그 옷들 향이 좋게 해줄 다양한 향기템들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. 향이 곧 패션의 완성이라는 말도 있고, 그 사람한테 어울릴 향, 아 그냥 향기 좋으면 좋잖아? 제 취향이 깨끗한 향, 비누향, 베르가못, 시트러스 이쪽 계열이라서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아이템들로 옷장 혹은 향기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